예. 제 차는 쏘렌토고요. 기아 쏘렌토. 예. 어이구. 요번에 새로 나온 모델 그뭐 QM4인가? 아니 뭐 MQ4인가? 뭐 4세대 쏘렌토 아니고요. 예, 전세대 그2020 쏘렌토 아니고 2019년 모델이고요. 원래 제가 차박을 안 하는데 예, 오늘은 원래 텐트 생활을 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비가 좀 오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타프만 쳐놓고 타프에서 뭐 이것저것 해먹고 예 잠은 차에서 잘 거예요. 그래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차박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차 안에다가 이제 차박을 할 세팅을 할 거예요. 이 쏘렌토가 차박하기 정말 좋은 차라고 하는데 한번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고요. 아우 차 정말 지저분하죠. 예 트렁크 이거 나중에 한번 청소기를 빨아낼 거예요. 이건 쏘렌토는 간단합니다. 일단은 이거 폴딩하는 거 여기 보이시죠? 예 옆만 이렇게 폴딩을 해주고 자 평타 하나 됐지요. 예. 오비 온다 빨리 해야지. 예.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. 자 여기도 평타 하나를 할 거예요. 자 폴딩 오케이. 자 평타 하나 끝났습니다. 간단하죠? 간단합니다. 차다 너무 지저분하게 쓰는 거 아니야 근데? 어쩔 수가 없어요. 짐이 많으니까 짐을 많이 넣고 다니니까 이렇게 예, 지저분합니다. 비가 와가지고 예, 녹음이 아니라 물건들을 다 이렇게 꺼내놨습니다. 이거 다 집어넣어야겠어요. 비가 많이 오네요. 예, 이렇게 길게. 자, 이 좌측 매트 아까 내가 일부러 펴놨는데 좌측 매트를 먼저 깔고 바닥에 뭐 발포 매트 깔고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냥 좌측 매트 한장 깔고 잘 겁니다. 예. 가방 올려놔 주세요. 예. 고마워요. 예. 어? 아, 찍어주면 고맙지. 이거 안 떨어지게 잡고 계세요. 예. 오케이. 발포 매트도 있는데, 예. 발포 매트는 안깔 거예요. 어우. 막 지금 비가 오니까 막 집어넣고 있어요. 이런 길쭉길쭉한 애들은 원래 차 밑에다가, 아, 차 밑에 넣어야겠다. 여기 좀 찍어주세요. 여기. 이렇게 발판에다가 넣겠습니다. 길쭉길쭉한 것들은. 자야 되니까. 다 필요 없는 거잖아. 다 넣어버리지 뭐. 필요 없는 것들은 머리맡에 다 놔버릴게요. 여기가 머리니까. 다 뜯어봤고. 예. 얘는 필요한 거니까 놓고. 얘도 여기는 비안 맞도록 타프를 쳐놨으니까. 자. 이제 여기. 잠잘 준비가 이제 끝났죠. 공간 확보가 된 거예요. 잠잘 공간 확보가. 바닥에. 저는 토퍼, 비싼 토퍼 안 쓰고요. 아, 요거는 제 침낭이고, 비싼 토퍼 안 쓰고, 요 군용 담요를 토퍼로 쓰고 있습니다. 잠깐만, 이 안에다 넣어놓고. 얘를 바닥에 깔아주고. 간단하죠. 이 차는 평탄 하나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차박하기에 딱 적당한 아주 차박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차입니다. 그리고 이게 기아 차는 그 유보네비라고 그러잖아요. UVO네비. 요거 가입을 하면 새 차니까 뭐몇 년이지? 몇년 공짜인데 그거 아니고도 중고차도 네. 월 9,900원씩 내면은 안에서 핸드폰으로 차량을 시동 걸고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차 안에서 자다가 더우면
그냥 안에서 리모컨으로 스마트 키로 에어컨 키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. 네, 차박이 좋아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차박 준비가 끝난 거죠. 으쌰, 짐은 그냥 이렇게 한쪽에 다 몰아넣었어요. 저는 혼자 자니까. 네, 텐트보다는 오늘은 차에서 자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편할 것 같죠? 네. 비가 많이 오네. 저기 저 타프 비 떨어지는 걸 좀 보여주세요. 와, 이게 타프 쳐놓기 잘했다. 타프 쳐놓기 잘했네. 오, 이 빗소리 들리시나요? 비가 아까 말했죠. 제가 빗길을 만들어놨다고 타프로. 빗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. 타프 안은 비가 절대 안 들어옵니다. 바람만 안 불면 되죠. 자, 타프 이렇게 쳐놨고 여기서 생활을 할고요. 물론 저 캠핑카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항상 조금 더 불편한 게 더 재밌는 캠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텐트를 치는데 보통 오늘은 갑자기 비를 만난 관계로 차박 준비를 했습니다. 차에서 잘 거예요. 타프에서 음식 해먹고 차에서 자고. 차 안에서 음식 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는데 큰일 날 드시죠. 예, 차에서 절대 화기 쓰시면 안 됩니다. 잠만 주무셔도 잠이 안 되는데 잠만 주무셔야 돼요. 자, 이상 소렌토 차박 준비를 보여드렸습니다. 네. 이상 혀 짧은 아저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